저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이 차 있어요. 아직 어린 교회인데 어떻게 그처럼 놀라운 면을 갖출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 몹시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저 자신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예수를 이제 갓 믿은 몇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지 아직도 1년이 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까? 8년이 지났는데도 1년도 안 된 이 교회만큼도 못한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과 또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불타고 있었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1년 동안에 사용하는 돈의 액수가 8억이 되지 않는 지극히 작은 교회였고 그 교회는 교역자가 20명 가까이에서 봉사해주는 교회도 아니었고 그 교회는 제자 훈련 다락방 무슨 무슨 성교회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양떼들을 체계적으로 도와줄 만한 그런 여건도 못 되었고 그 교회는 20억 가까이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해서 예배 보고 또 신앙 훈련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준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그들에게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 모든 인력, 재력, 시간 또 모든 필요한 여건들을 다 갖추어 주었다면 아마 그 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발전을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못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아픈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그 교회가 좋았으면 바울은 감사를 그치지 않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바울의 감사는 1장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장 13절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집에 가서 조용히 읽어보세요. 1장 2절에서 감사하던 바울의 감사가 3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얼마나 좋은 교회고 얼마나 마음이 호묵하면은 그렇게 입을 열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저 샘처럼 솟아오를까.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이런 감사가 그의 입에서 나올 수 있을지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주여, 주님은 이 교회 생각하실 때 감사가 나오세요? 주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 생각하면 항상 감사한다. 참 그렇게만 하신다면 목사로서는 최고죠. 그 이상 뭘 바라겠어요? 세상에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그 교회를 통해 주님 앞에까지 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최고의 행복자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도 저는 어떤 편지 하나를 받았어요. 생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온 편지인데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요. 교회 때문에 고통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말하고 싶진 않지만 교회를 잘못 선택했을 때 오는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면 생전 모르는 목사한테 편지를 하면서 상담을 구할까. 참 그런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꼭 답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무엇이라고 답을 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지난 토요일 날은 기독교 방송국에서 하는 소위 방송 부흥회라고 해서 제가 마지막 날 저녁을 맡았더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오니 어느 모 교회 권사님 저를 붙들고 하는 말에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회 갈래요. 아이고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권사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불쌍한지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얼마나 교회가 참 자랑스럽지를 못하면 설교 하나 들었다고 해가지고 금방 마음이 들떠가지고 목사님 그 교회 갈래요. 참 그런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앞에 놓고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잘못된 것은 수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큰 평전한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외적인 요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적 요인을 간단하게 추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반복해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적 요인 중에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 면에서 좀 특이한 데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다시 말하면 전도의 방법이 좀 독특했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 있다면은 그 교회를 구성한 멤버들이 사람들이 비록 자연인이었지만은 상당히 좋은 사람들, 질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의 초창기의 멤버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외적으로 보는 요인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극히 사소한 이유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 있었던 내적인 요소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적인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그 내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덕이었습니다. 이 덕이라는 말은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도 덕이라고 불렀어도 크게 잘못되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 덕이 무엇입니까? 3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 그들은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사랑의 수고를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아름다운 세 가지의 꽃으로 만든 꽃다발을 가슴에 달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디든지 가서 내놓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덕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의식주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건전하게 성장하고 주님의 영광 위에서 바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신망의 이 세 가지는 빼놓을 수 없는 절대 요소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치고 믿음의 냄새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사랑의 냄새 조금씩은 다 나요. 소망의 냄새도 다 나고요. 조금씩은 다 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특별히 참 바울의 입에서 감사의 대상이 된 것은 신망의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망에 이것은 독특한 다른 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름답기만 한 조화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망회를 마치 훈장처럼 차고 다니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향기를 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그야말로 약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소망은 살아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가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이 사랑이 있어서 문제예요. 믿음과 사랑 소망이 있어서 문제다. 무슨 뜻입니까? 차라리 없다면 새로 가지면 될 텐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믿음과 소망 사랑이 제구시를 못하니 탈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을 할 수 있고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만들어내는 일들이라고 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강한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무슨 씨앗으로 비유했어요? 계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씨앗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법이 없잖아요. 조금만 여건이 주어지면 그것은 꼭 살아있는 표를 내지 않습니까? 믿음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죽은 돌멩이가 아닙니다. 몇 가지만 여건이 마련되면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믿음은 부지런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부지런하다. 그 무슨 뜻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 말을 그렇게 묘한 말로 붙였어요. 믿음은 부지런하다. 바쁘다. 믿음은 바쁘다. 그랬어요. 그래, 믿음은 바빠요. 여러분의 믿음은 바빠요? 여러분의 믿음 바빠요? 자, 김 집사님, 저 뒤에 있는 김 집사 나 좀 보세요. 당신 믿음 바빠요? 얼마나 바빠요? 참 묘한 말이죠. 바쁘다, 분주하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사람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로 대단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요, 5절을 봅니다. 이 1장 후반부까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사하는 믿음의 그 어떤 증거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5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나니. 그 다음에 6절에 내려와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첫째, 복음을 받을 때부터 그 믿음은 특별한 데가 있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능력, 성령, 확신, 이걸 어떻게 여러분 구별하실래요? 능력은 무엇입니까?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하죠. 능력. 복음 자체, 십자가의 복음 자체만 가지고도 능력이 있죠. 복음의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 성령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그 다음에 큰 확신이라는 것은 뭘까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갖게 된 믿음의 그 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벌써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때 벌써 그 가지는 믿음이 틀린 믿음이었어요. 보니까 벌써 달라요. 사람이 믿고 싶어서 적당히 믿겠다 하는 약간의 마음가짐이 아니야. 분명히 성령이 인을 치는 표가 뚜렷이 나타나는 믿음이었어요. 무엇인가 달라 보이는 믿음이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진짜구나 하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6절에 가서 그렇게 많은 환난을 받는데도 예수를 억지로 믿었나요? 기쁘게 믿었나요? 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 받고 집에서 쫓겨나가고 사람들에게 막 그냥 멸시를 받으면서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예수 믿는 그 믿음, 여러분 그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자가용을 문 앞에 갖다 대놓고 타고 가자고 하는데도 억지로 막 얼굴을 찡그리고 나와서 무슨 뭐 새도나 피우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와서 겨우 예수 믿는 믿음도 믿음이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판인데, 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모욕거리가 되고 심지어 몸에 상처를 입는 어떤 구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거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죠. 역사하는 믿음이죠. 그거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것뿐인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또 하나 놀라운 거 봅니다. 9절 가서 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그 다음에 믿고 나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를 했는가 보세요. 중간 부분부터 처음에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버렸나요? 우상을 버렸죠. 그 다음에 둘째는 누구에게로 돌아왔나요? 하나님에게 돌아왔죠. 그 다음에 셋째는 뭘 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죠.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순서가 바뀔 수 없는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참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구비합니다. 첫째는 버리게 합니다. 둘째는 돌아오게 합니다. 셋째는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만히 그 예수 믿는 분들 보면은 예수를 믿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아예 처음부터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잖아요. 무엇을 버리나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숭배를 버렸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우상숭배를 버렸다는 말을 단순하게 아주 그냥 예사롭게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우상숭배를 버렸다 하면은 여러분 따라하세요. 사회활동을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벌써 다른 말로 말하면 이웃 사람부터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다. 고립된 생활을 이제는 한다는 말이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화 배경이 우상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우상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우상 섬기는 것으로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이 그 당시의 도시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사하고 관계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한참 유교 불교에 물이 들어있을 때 많은 삶이 종교하고 관계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었나요? 아침부터 일어나 저녁에 잘 때까지 1년 종을 초하루 날부터 금음날까지 섣달 금음날까지 종교의 문제와 관계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그만둔다 유교를 그만둔 다음에 사회생활 그만둔다는 말이나 거의 같았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예수 믿자마자 그들의 역사하는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상숭배 깨끗이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를 믿고도 버려야 될 것을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분들 믿음이 약해서 버려야 될 줄 알면서도 그거 못 버리고 날마다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그런 거 없어요. 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요. 그런 믿음 가지고 교회에서 대우를 받는다면 그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아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집사, 장로 중요한 직분을 맡는다면 그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다면 절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을 것이요. 그건 왜냐하면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죠. 현대인들의 믿음의 특징을 하나 들라고 하면은 끈앞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하고 줄을 끊지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생각이 난 내가 만약 이렇게 믿으면 친구들하고 영 소외될 텐데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업 하는데도 나는 완전히 외톨이가 될 텐데 나는 또 이렇게 하면 사회생활 전혀 못하고 나는 완전히 뭐 세상을 떠나든지 무슨 뭐 완전히 내 혼자 딴 데서 뭐 고립된 생활을 하든지 해야지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될 텐데 항상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해서 늘 그냥 발목이 질질 끌려다니는 쇠사슬처럼 늘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늘 소리가 나. 그래서 조금만 좀 주님을 향해서 좀 뛰어가고 싶어도 금방 탁 걸리고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히브리서 13장 넘어가세요. 히브리서 13장 12장 여러분 12장 1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모여 무거운 것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해 믿음은 달리는 거 아니요? 하나님 나라까지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요. 그래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박질 잘하게 하는 것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박질 잘하게 하는 믿음. 그러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지 못하고 얽매이기 쉬운 거 그대로 움켜쥐고 무거운 거 그대로 짊어지고 있으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역사하는 정말 능력으로 일하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버릴 것을 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또 하나 돌아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아직 돌아오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마음이 양갈래로 기울어져 가지고 중간에 오고 있어요. 왔다가도 또 나가요. 완전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를 못해요. 마음이 양쪽으로 갈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마음에는 두 가지 우상이 있어요. 아마 이거 오늘날 20세기 현대 크리스찬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중성, 회색.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는 절대 데살로니카 교회같이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돌아와야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품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섬기는 헌신이 따르는 믿음이라야 살아있는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 믿음 하면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 그 믿음은 벌써 발동이 꺼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참 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 믿은 지 이제 1년도 안 되는 그 갓 믿은 그 어린 신자들의 믿음하고 비교해 볼 때 그 사람은 버릴 거는 버렸고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돌아왔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는 추워도 틀림이 없이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버리는 것도 제대로 못 버리는 거 있어. 완전히 하나님의 품에 안겼느냐고 생각할 땐 아직도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있어.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늘 변명이 많아. 자, 이래가지고 내 믿음이 과연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 검토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무섭습니다. 날카로운 칼날과 같아요. 옥 목사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이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볼 때마다 저 자신의 가슴이 막 찔려요. 목사가 됐는데도 이 어린 신자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찔려야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어야 합니다. 가책을 받아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 주여 다시 점검해 주세요. 도대체 뭐 역사를 하는 것입니까? 뭐 분주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할 일이 없어 빈둥빈둥하는 힘도 없는 믿음입니까? 뭘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수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이 수고라는 말은 땀을 흘리며 일하고 노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랑만큼 희생을 치르는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현대사회나 교회가 사랑이 메마르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수고하기를 싫어하는 이기주의와 게으름 때문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그 보상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이 없는 일이므로 계산을 잘하는 현대인들은 이 사랑에 참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땀 흘리는 수고를 마다하고 사랑하는 일에 그들은 모범을 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느 정도 사랑으로 수고했느냐.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갑시다. 4장 9절.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첫째 무엇입니까? 쓸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예?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내가 할 말이 없어. 참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잘했기에 이런 말을 할까요? 너무 잘해. 너희들 너무 잘하니 내가 할 말이 하나도 없어. 자, 첫째는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그 다음에 둘째로 너희가 친히
중요한 말입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은, 교인들이 하는 사랑은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냥 인간의 정에 끌려서 서로 좋아하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따라서 자기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법도를 지키는 사랑이요, 정도를 걸어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또 세 번째 10절 봅니다. 너희가 온 마게데냐 모든 형제들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무엇을 행하도다? 사랑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근하노니.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더 많이 하고.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사랑은 지금도 굉장하지만 더 하라고 바울은 권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가 여기 없는 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슨 사랑을 실천했는지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사랑은 뭐 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뭐 하네?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말이 없어요. 진짜 사랑은 항상 조용합니다. 떠들면 벌써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을 가만히 보면 다시 정리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사랑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두 번째 그 사랑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법도대로 실천하는 사랑이었고, 셋째로 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더 해야 될 사랑이었습니다. 더러운 뭐 형편없는 사랑 같으면 더하라는 말 할 필요 없죠. 너무나 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체적인 자랑을 하지 아니하는 사랑이었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이었어요. 참 우리 자신들의 사랑이 여기에 비교될 때 과연 견줄만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사랑의 교회 교인들,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그만하면 내가 쓸 말이 없어, 그 정도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는 사랑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대부분이 몸이 사랑하면서도 전부 다 누구 법도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합니까? 자기 기분에 있는 법도대로 합니까? 자기 법도대로 합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사랑 안 하고, 보상이 돌아오는 것은 사랑하고, 보상이 안 돌아오면 사랑 안 하고, 멀리 있는 것은 사랑 안 하고, 가까이 있는 것만 사랑하고, 전부가 내 법도대로 사랑하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 50%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교회 교인이니까 우리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고쳐야 될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망은 놀라운 소망이었는데 나중에 재림신앙에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의 내적 증거를 이야기했는데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 제목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뭐라고 했나요? 덕이라고 했죠. 그 덕을 역사하는 믿음과 그 다음에 무슨 사랑이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것으로 그들의 덕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좋은 교회라. 이제 끝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또 하나 내적 증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보여지는 것이냐 하면은 4절에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좋은 교회냐?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참 여러분, 바울이 성경 어디에서든지 이 말을 여기 이상 쓰지를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데살로니가 교인을 위해 쓴 말이 두 마디 있는데, 하나는 너희 택하심을 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너희는 모든 마게도니아의 모범이 되었느니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극찬입니다.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요, 또 교회를 보고, 야, 너희 택하심을 안으라, 너희는 정말 구원받았어, 틀림없이 구원받았어 하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이것은 함부로 못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을 앞에 놓고도 너는 분명히 구원받았어,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줄 나는 확신해 하는 말은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목사를 어떻게 알고 여러분이 옥목사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택하심을 받았어 하고 자신있게 여러분이 단정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히브리서에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때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지막까지 잘 살펴보라고 했죠. 아무도 사람은 장담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신 택함을 받았어, 당신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 아, 당신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요 하는 속단은 함부로 해서는 못 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은 너희는 구원받았구나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함부로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잘못 빠지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저 입에서 나오는 고백 한두 개를 보고는 당신 구원받았어, 아니면 당신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하고 그냥 마치 재판장이 판정을 내리듯이 함부로 판정을 내리는 위험이 복음주의자들에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 가끔 비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위험 요소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원받았다, 택함을 입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무엇입니까? 첫째는 지금까지 말한 그들의 믿음의 순수성. 아, 처음부터 환난을 무릅쓰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 보니 이건 뭐 틀림없는 믿음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니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순수성과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이 택하심을 입었다고 단언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믿고 나서 그들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본을 따르는 패턴을 가졌느냐 하면은, 첫째는 누구요?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둘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이거 순서가 안 바뀌고 이렇게 된다요? 사람이 왜 앞에 가죠? 우리 같으면 주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는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왜 순서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나요? 여러분, 인간이 먼저 본을 받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먼저 본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믿고 날자 변화받고 나서 그들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었는데 누구의 패턴으로 고정을 시켰느냐 하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어떻게 사느냐 그 패턴에다 거기다 맞추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다가 자기 삶의 패턴을 맞추었어요. 아, 이거 보니까 바울이 야, 이거야말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로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택함받았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느냐. 마게도니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아가야에 있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이더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이 속단해서 안 됩니다. 바울 혼자 쳐다보고 너 구원받았어, 천만에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바울만 아니라 마게도니아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입을 모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혼자 좋아하는 어떤 신자를 앉혀놓고 조금 믿음이 있어 보이니까 당신 구원 받았어. 틀림없어.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오. 이거는 아양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도 밥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목사 같으면 큰일 나요.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함부로 해요. 많은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은 입으로 말하는 고백에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그 후에 따르는 생활이 어떤 패턴으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이어지느냐를 주의깊게 보고 나서 말해야 합니다. 입의 고백도 보아야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믿고 나서 따라오는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을 보고 우리가 분별한 다음에 아, 그 사람은 택함을 받은 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아 예수 믿고 이제 아 당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물론 그 고백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함부로 아 이제 당신 구원 받았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단기간에 짧은 시간 안에 함부로 내리는 속단이 아니었습니다. 1년 이상 두고 관찰한 결과 드디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택함을 안오라 하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 믿거나 한 시간도 안 돼서 당신이 구원 받았소 하고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관찰하고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아, 저 사람은 택함을 받은 것이 틀림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중성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구원받은 것이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내적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너희의 믿음 너희의 사랑 너희의 소망 참 너무 좋구나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 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희의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너희들이 믿고 나서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의 소문이 온 서울장안과 온 한국에 퍼져서 너희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의 교회를 보는 사람마다 야 사랑의 교회의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모였더라 말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의 증거가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 이런 교회 좀 되자고요. 아멘. 우리 이런 교회 좀 되자고요. 예.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좀 이런 교인 좀 되자고요. 오늘 20세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으라면 사랑의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좀 이런 교회 되자고요. 외적 증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적 증거도 분명히 갖고 있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한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교회 이것이 저의 꿈이요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